이제는 30세를 넘어서 35세, 40세도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0세 어린이보험 출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30세까지만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어요. 자, 어린이보험은 성인보험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20세, 25세,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첫번째로는요, 납입면제예요. 성인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후유장애 80%씩만 납입면제가 되는 반면에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혈관, 허혈성, 일단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보다 질병 코드가 더 넓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일단은 질병 상해 후유장애 시에 80%가 아닌 50%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첫 번째 이유란 거죠.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어린이보험이 성인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장 한도나 특히 우리가 기타 부정맥이죠. I-49 이러한 부분들도 성인보험은 500만원이 가입이 되는 반면에 어린이보험은 1000만원까지 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30세까지만 어린이보험 혹은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합성어죠. 어른이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A사, B사, C사에서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납입면제와 가성비, 보장 한도 면에서 어린이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곤 했습니다. 자, 4월달에는 또 다른 A사에서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에서 40세까지, 5세 더 늘어난 40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신상품을 내놓았다는 거죠. 일단은 가성비나 보장 면에서도 좋지만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시에 납입 면제가 되었던 성인보험에서 플러스 알파로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지원까지 해주고, 자, 거기다가 중복암이나 재등록암까지 또 보장이 되는 반면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산정특례 진단비 그리고 우리 부정맥 중에서 50% 이상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부정맥 I-49를 1000만원까지 내놓으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도 지금 43살인데 좀 아쉬워요. 3살만 젊었으면 40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저는 아직 탈락이고요. 지금 40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저 보호망 납입면제와 가성비 보장 혜택 보장 한도 면에서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